신상물 나올 것이라고 확정이 됐다라면 네. 내가 나가서 확실히 그 신상물을 깨보겠습니다 했던 이 조우명 선수의 강인한 판단이 어떤 식으로 만든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생상물 선수가 조우명 선수 잡았거나 뭐 조우명 선수 신상 선수 잡았다면 뒤에 경기 패스 선수 마음 편히 경기 칠 수가 있거든요. 이번 경기 승자가 확정에 있으면 딱 찍어주게 되면 오늘 경기 그 팀이 가장 가능성이 정말 커집니다. 5세트 경기 황혼의 그림자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조병세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신상문 선수는 7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테란전 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네, 08-09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신상문 선수의 테란전 전적이 조병세 선수의 테란전 전적보다 확실히 좋죠. 네. 신상문은 이제 08-09 시즌 테란전만 떼어놓고 보면 24승 7패, 그리고 이제 조병세 선수는 7승 5패, 그리고 황혼의 그림자에서 5승 9패, 테란전 5승 6패. 와, 대단한 성적입니다. 네, 황혼의 그림자에서 전승의 신상문 선수는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하이트 스파키즈에 있기 때문에 하이트 스파키즈의 테란이 이 CJ 엔투스의 테란 라인보다 확실히 세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거든요. 네. 조병세 선수는 지난 위너스 리그에서 정말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죠. 네, 큰 경기에 강한 선수입니다. 예, 그만큼 조병세 선수가 확실하게 중요한 무대에 나가서 승수를 쌓아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신상문 선수를 상대로 맞상대를 해도 충분히 자신의 경기력을 다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네, 신상문 선수의 승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전적 면에서는 조병세 선수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죠. 단 한 경기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리고 2009년 이제 해가 밝자마자 시작된 그 경기에서 뭐 조병세 선수가 신상문 선수를 이긴 거긴 합니다만은 상대 전적상에서 앞서고 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좀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기세가 좋은 선수를 상대 전적이 좋은 선수가 잡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또 박명수 선수의 경기가 그랬고요. 그렇죠. 게스 올리고 있는 조병세 네, 선수입니다. 네. 나가서 배럭스를 건설하고 있는 신상문 선수예요. 역 언덕을 좀 이용해 보겠다. 그리고 빨리 뛰어 성차를 빨리 보내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신상문 선수가 초반에 하고 나왔네요. 네. 네. 나와서 배럭 짓고 한 개 일꾼 또 돌립니다. 위쪽으로 가네요. 조병세 선수는 뭐 두려움을 모르는 선수죠. 어떤 선수를 만나더라도 재기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선수입니다. 예, 정명훈 선수와 또 이맵에서 경기를 펼쳐서 또 승리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네. 베럭스가 지금 나가서 건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진에서 팩토리 그리고 바깥쪽에 스타포트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콤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치를 빨리 하는 게 중요했는데 예, 일단 밥 서치했네요. 머리 안 짚고 예, 팩토리 바로 올립니다. 만약에 베럭스를 봤으면 확실하게 그 베럭스 쪽으로 한 번은 이제 가본 척 했었는데 예, 가지 않았고 그리고 베럭스에서도 바로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머리 찍기 시작하는 조병세 선수. 예. 베럭스가 어디 있는지 찾겠죠. 이제 팩토리가 바로 이 지점에 건설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예, 본진 쪽을 이제 빙글빙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계속 조절. 베럭스를 만약에 찾았으면은, 자신의 베럭스를 띄워 상대방 기자 날려,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 한 끼라도 더 머리를 생산하고 있는 조병세 선수입니다. 네. 네. 전체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요. 조병세 투팩 팩토리 두 개 올립니다. 예, 바깥쪽에 이제 뭐 스타포트라든가 혹은 팩토리를 건설을 해서 보다 강력한 그리고 상대방에게 숨김 노림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그 숨기는 그 암기 같은 이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 SCB로 길 막고 지금 머리상이 잡겠네요. 예. 예, 조병선수 SCB 위치가 지금 멀티를 할까 말까 했던 그런 위치였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강력하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다 뺐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 선수가 한번 태세전에서 아주 강력하게 초반에 언덕 위를 잡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신상문 선수가 좀 그 부분을 두드리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병세 선수도 신상문 선수의 투팩을 발견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커맨센터 짓고 바로 벙커를 건설함으로써 상대방이 벌처로 뚫고 오는 이런 그 루트를 좀 커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병세 선수는 원팩에 멀티를 하고 있어. 이걸 그냥 가만히 신상문 선수가 투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면 안 되는 거죠. 네.
스타포트까지 예, 이후에 스타포트로 올라갑니다. 예. 신상문 선수 투팩 이후에 스타포트. 뒤끝에 벙커로 막고 있는 조병세 선수고요. 상대방이 네. 탱크로 지키는 타이밍에 그러니까 탱크로 안바람 쪽을 지키는 타이밍에 드랍식으로 타고 넘어가서 본진 안쪽에다가 데미지 주고 아, 뭐 이런 생각인가 봅니다. 네, 투팩 네. 이후에 이제 가스를 어디다 쓰느냐인데 일단 신상문 선수는 스타포트에 올렸습니다. 라인 개발도 아니고 스피드업 개발도 아니고 시즈모드 탱크 개발도 아니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스타포트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실어 나른다던가 뭐 이런 식의 선택으로 네, 확실하게 조병세 선수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피해를 지금 안 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멀티를 좀 늦게 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아주 공격적인 수를 지금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병세 선수의 팩토리가 늘어난 이후에 그 신상문 선수의 그 스타포트에서 이어지는 공격 자체가 실패를 해버리게 되면은 조병세에게 아주 많이 기울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앞마당 없는 거 봤기 때문에 아 상대방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스타포트까지 갔겠구나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골리안 나왔고요. 골리안 구우기까지 확인합니다. 아래쪽으로 지금 베럭스 내려가다가 지금 뒤쪽 뺐고요. 투팩 이후에 바로 스타포트가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드랍십이 약간 좀 느리거든요. 생산 자체가. 네, 그 타이밍에 이미 조명 선수는 이제 3팩인지 완성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멀티가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겁니다. 100%예요. 들어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뭔가 공격적인 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시간까지 지금 커맨드 센터를 짓지 않을 이유가 없죠. 베럭스가 터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커맨드가 지금 안 들어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액션 맞추면 아 이제 올리네요. 예,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골리아 뽑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이거 드랍십 타고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탱크 부지런히 찍어가지고 수비라인 형성을 해놔야 됩니다. 네. 투팩 이후에 자 병렬 뽑고 그 이후에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 신상구 선수입니다. 예. 스타포트까지 확보를 한 상태예요. 이게 뭐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비만 해도 일단 조병 선수가 탄력을 받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어떻게 신상문 선수가 아주 강력하고 날카롭게 찔러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무조건 공격을 해서 지금 성공을 거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자 확신을 해버리죠. 아 이거 드랍식이구나. 완전히 이제는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자 골리앗 드랍 공격이 떨어졌는데 탱크가 어떻게 예, 있습니다. 수비만 깔끔하게 하면 됩니다. 조명세 선수는요. 네. SCB이 조금 다치고 이런다고 할지라도 이 드랍십을 드랍십에 의해서 너무 많은 그 병력이 잡힌다거나 이러지만 않으면은 SCB 피해 약간 있는 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네. 네. 골리앗 찍혔습니다. 게다가 드랍십은 빠져나가야 돼요. 조금 있으면은 자 왼쪽에 자리 잡고 병력 내려놓고 있는 신상문 선수인데요. 이득이 지금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일단 그냥 시선만 끊어주는 정도예요. 예. SCB 조금 잡힌다거나 벌처 한두 개 잡히는 거는 큰 피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좋았습니다. 자 내려놓고 일꾼을 끊어주려고 하는데 아직 한 개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네. 골리앗도 지금 나왔고 이렇게 되면 드랍십은 도망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는 동안에 수비하면서 이 조병세 선수의 병력이 쌓이기 때문에 네. 이 드랍십을 막고 난 이후에 뛰쳐나가는 그 조병세 선수의 병력을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더 부지런한 운영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상문 선수는 네. 계속 이쪽에다가 시선을 끌어주게끔 흔들어주게끔 만들어줘야 그렇죠. 돼요. 네. 자, 뭐라도 해야 되는데 확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포팩 올라가는 그 시점까지만 시간을 벌면은 아주 좋은 건데 만약에 이제 한순간 잘못해서 드랍십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은 시즈 모드 된 탱크가 바깥쪽으로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 추후에 앞마당 이외의 멀티를 먹는 게 되게 좀 괴로워지거든요. 네. 네. 지금 현재까지는 탱크 시선 피해가지고 계속 신경 쓰이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래쪽 내려오는 골리앗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골리앗 두 개 남겨놓고 지금 나머지 병력 바깥쪽으로 지금 뛰쳐나가는데 자 이게 지금 좋은 자리를 잡게 되면 두 번째 확장 기지는 조병세가 더 빨리 먹게 되거든요. 네. 아 일꾼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신상구 선수입니다. 화력적인 면에서 지금은 싸움이 안 돼요. 네. 조병세 선수는 탱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라인을 조병세 선수가 좀 구축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는 아직 시즈모 탱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스캔까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인 매설을 통해서 시간 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벌처와 골리앗 그리고 이제 탱크 소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캔 한번 쓰고 언덕 위를 잡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조병세 역시나 공격적인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위에다 스캔 썼네요. 자 마인 다 제거하면 언덕 위에서 시즈모드가 되고 그러면 신상문 선수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물량 쌓이죠.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마인 제거한 바로 그 위치에 탱크와 함께 골리앗이 밀고 올라가면은 이건 스캔 한 번에 언덕 위가 완전히 와, 잡히겠는데요. 야, 탱크가 6기가량이에요. 예, 3팩이 올라간 지 꽤 오래됐고 또 수비하면서 이제 본
전진 안쪽에 놔뒀던 병력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마인대박 이것이 받쳐줘야 됩니다. 아 근데 스캔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스캔 네. 떨어지고 좋은 위치를 조명 선수에게 내주게 생겼는데요. 자 신상문이 지금 탱크가 없으면 언덕 앞마당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팩토리 늘리는데 자원 다 썼기 때문에 지금 안 뛰는 거는 벌써 조명세가 잡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지 공격적인 조명세 선수가 힘을 내 밀어붙입니다. 주관적으로 오는 병력은 이 마인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시즈 모드가 안 되면은 여기서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팩토리 지역까지 지금 공격이 되거든요. 예. 시즈 모드가 느린데다가 탱크 3기가 앞쪽으로 전진하면은 이 분명히 이 쪽으로 나오는 좁은 통로까지 지금은 확보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먼저 팩토리는 신상선수가 먼저 확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병력수 안에 최대한 피해를 못 줬어요. 네, 드랍십을 최대한 지금 활용해줘서 지금 시합고하고 그 위에다가 병력을 지금 떨궈야 되는데 골리할 수 있어서 네. 쉽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던지면서 상대의 병력 잡아먹기 위해서 추가 병력 오기 전에 조명세 선수 추가 병력 오기 전에 밀어내야 되는데요. 탱크를 잡아내지 못했지요. 네. 자, 탱크 HP 많이 빼놨기 때문에 탱크 그렇죠. 전사면 세 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전사 안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추가면 돌아왔습니다. 탱크 모두들 막아야 되는 결정타를 맞네요. 그냥 결정타를 맞아버리네요. 앞마당을 지켜줍니다.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자원주 잘 돌아가고 있어요. 추가 병력 오기 전에 탱크를 다 밀어버리면 그나마도 희망이 있는데 추가 병력이 또 와버렸고요. 탱크 HP가 한 칼인데 안 죽어요. 그렇죠. 뭐라도 지금 때려야 되거든요. SCV가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벌쳐는 안 됩니다. 자, 예. 마지막 탱크 잡혀. 탱크! 마이너 같이 던지거든요. 아, 왼쪽에, 지금 왼쪽에 지는 거 뭔가요? 왼쪽에! 커맨센터! 커맨센터! 야! 야! 조명세! 승률 70%가 넘는 신상훈 선수가! 네! 아! 1년간의 대장정을 펼치면서 이 황혼의 그림자가 처음부터 사용될 때부터 테란에게 단 한 번도 안 지는 게 신상훈이거든요. 정승이에요. 그렇죠. 야, 자, 프로리그의 테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런 신상훈을 상대로 조명 선수가 큰 경기에서 내가 더 강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죠. 훨씬 더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탱크를 걷어내고 지금 확장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신상훈도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어떻게든 좀 벗어내야 돼요. 신상훈의 에이스거든요. 저 전진 커맨드를 보는 순간 눈이 벌써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내가 졌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제 체감이 되면서 확실히 좀 신상훈 선수가 많이 흔들리는 그러니까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경기에서 많이 흔들리게 되면 나중을 봐서라도 시제드스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벌써 내려오고. 아, 탱크 하나 더 왔어요. 또 왔습니다. 기계 살리면 안 되거든요. 이미 앞마당이 완전 털렸기 때문에. 네. 진짜! 역시 특무대에서 조명을 넣어주네요. 야, 그렇게 잘해주던 정말 한 번도 패배가 없었던 신성부 선수를 조명 선수가 미니를 못 넘어서 나서 커맨센터까지 건설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복을 해버렸어. 그렇죠. 팩토리 두개 올린 이후에 드랍시고 가서 견제를 해주려고 했는데 조명선 선수가 정말 깔끔하게 막았죠. 예, 신상문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테란 라인은 하이트 스파키즈가 시즈 헤드스보다 좋다라는 것이 어떤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그 예상을 완벽하게 이제 빗나가게끔 만드는 조명선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